김혜정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 소식이야말로 정말 축하해야 마땅한 일인데 워낙 남편 이병헌 씨의 협박녀 재판의 여파가 아직 끝난 상황이라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정 씨는 어제 소속사를 통해서 임신 27주째란 사실을 전하면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게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17일날 광고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거는 17일날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4월에 어쨌든 출산 예정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내에서 출산 준비할 거라는 얘기만 전달받았어요. 사실 이민정 씨의 임신설은 이병헌 씨와 미국에 체류할 당시부터 조금씩 나왔는데요. 그래요? 이 두 분이 병원에 함께 간 모습이 현지 교민들에게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최근 이병헌 씨와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에서도 네. 이민정 씨가 배가 좀 나와 보이긴 지금 해서 지금 보니까 배가 나왔네요. 그렇죠. 눈치채신 분들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27주 차면 협박 사건 알려지고 또 고소 진행될 당시에 임신 사실을 이미 알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 협박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게 9월 초였거든요. 그때쯤에는 뭐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이민정 씨의 거취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많았고 걱정하시는 얘기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였는지 이런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이민정 씨가 일련의 사건들로 걱정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많은 고민 끝에 가족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참 짧은 글에서도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 느껴지는데요. 네. 문제는 아직 이병헌 씨의 협박녀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었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가 모두 항소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또 선고 당시에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서 이병헌 씨가 이 씨에게 적극적이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게 알려졌고 재판부가 이런 점이 이병헌 씨가 협박의 빌미가 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병헌 씨가 법적으로는 피해자인 건 분명한데요. 이번 사건에서 도덕적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대중의 시선이 좀 싸늘하게 실은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이번 이민정 씨의 임신 소식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귀추가 주목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뭐 좋진 않지만 어쨌든 이민정 씨 임신 정말 축하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